네, 안녕하세요. 이팜TV입니다. 오늘은 그 천안 병천에 나와 있는데, 그 천안 병천에는 저희 거래처가 마땅히 있지 않아가지고 아쿠도 루엔스를 구하기 어려우셨어요. 이번에 천안 병천에다가 아쿠도 루엔스를 판매하는 거래처가 새로 개설이 되었습니다. 기존 거래처에서 저희 대리점 하신 게 아니고 이번에 병천에다가 새로 오픈을 하셨고, 앞으로 이제 오이 달인이 되신다고 하시는데, 뭐 오이뿐만이 아니죠. 뭐 멜론, 뭐 이런 작물에, 천안에서 키우는 작물 달인이 되신다고 하시는데, 한번 오늘 그분을 만나볼게요. 바실리우스 베네젠시스 RTI 30.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무슨 공부하시는 거죠? 저 지금 그 FMC 네. 제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천안 병천에 네. 예, 12월 1일자 오픈 예정입니다. 지금 열심히 오픈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네네. 예, 충대농자재 대표 인경식입니다. 아, 충대농자재? 예, 충대농자재입니다. 그, 제가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예산의 예당농자재에서 그 정재건 사장님 밑에서 길을 도와드리면서 배우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하우스 단지가 많다 보니까 네. 염류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고민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또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그 정재건 사장님 네. 그리고 FMC 제품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네. 저도 고향이 천안 쪽이에요. 네. 그러다가 천안 쪽에 어떠한 그 염류 문제로 고민되는 그런 단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지역이 있지 않을까 많이 좀 상고조사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병천에 네. 병천, 수신, 목천 이쪽에 그 오이, 뭐 메론 뭐 이런 그 하우스 농가 쪽에서 아무래도 이 염류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 FMC 제품이나 제가 그동안 터득한 저의 그 지식으로 좀 염류 문제를 좀 제대로 해결을 하고 그 이후에 우리 농가분들이, 농가 사장님들이 조금 더 양질의 농사, 1등 농사를 질 수 있으면 저도 또한 그 농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고요. 그래서 좀 이 병천 쪽으로 제가 자리를 좀 잡게 됐습니다. 병천고등학교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 밖에 그 페인트 색깔이 좀 노란색, 핑크색, 이렇게 좀 농자재 가게와는 어울리지 않지만 좀 밝은 톤에 화사하게 이렇게 이제 칠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바로 눈에 띄실 겁니다. 아. 이제 12월 중순쯤이면 네. 12월 10일 이후에는 네. 저희 많은 제품들이 전시될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12월 10일 이후에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 네. 저희 많은 제품들 직접 보시고 구매도 가능하십니다. 아, 12월 10일 이후?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앞으로 네. 그 농가를 다니면서 토양 그 염류 분석도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신청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우선은 자막으로 나가는 이 전화를 주시면 제가 언제든 찾아뵙고 염류 측정 해드리고 거기에 맞는 그런 처방을 같이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같이 오이 농장에 가서 네. 뭐 컨설팅하는 모습이라든지 네네네. 뭐 처방하는 거 이런 거 좀 저희한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지금 제가 열심히 좀 돌아다니고 사장님도 만나 뵙고 있으니까 조만간 그 이봉구 팀장님하고 같이 제가 상담하고 처방하는 모습들을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그 사장님들 그 농사 짓는데 조금이나마 저희 좋은 제품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도움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